저리 가. 빨리 가. 그렇지. 가. 안녕. 용면 낚시터에 곤충인들과 낚시를 한번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아하, 여기는 철갑상어, 향어, 메기가 나오는 묘지입니다. 와서 메기 한 몇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암낚시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철갑상어 낚시는 처음인데 한 마리 잡고 싶은 욕구가 대단합니다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하, 이것이 용면 교수지 본 교수지입니다. 엄청 크죠? 중국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저수지를 지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가 느꼈던 게, 야, 저거 뭐야? 무슨 저수지가 있는데, 바로 이게 용면 저수지였고, 저 위에 보이시죠? 저쪽이 아마 1호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위에는 잉어, 향어, 붕어가 잡히는, 근데 오늘은 철갑상어가 좀 잡고 싶어서 한번 일로 왔고요. 바로 이것이 용면 저수지입니다. 아하, 중국 속도로죠. 저걸 지나면서 항상 이 저수지가 뭘까 했는데 드디어 한번 와보는군요. 하하, 이 넓은 데에선 낚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잘 고기가 안 잡히는 것 같은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철갑상어에 도전합니다. 자, 잡음은 동영상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담하죠. 아하, 예쁩니다. 곧. 아, 개미라이트를 밝혔습니다. 아, 근데 밤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수광 상태입니다. 이야, 7시 20분. 아이고, 완전히 말뚝입니다. 하하, 낭패다. 허허, 밤이 되면서 완전히 말뚝 귀신한테 당한 느낌이다. 모든 찌가 아예 꼼짝도 안 한다. 와,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지렁이를 막 왕창 끼고 했지만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하하, 하하. 아, 이 용면 낚시터는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 약간 좀 만족하지 못할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폭포 소리 같은 거. 이쪽에서 이제 아마 큰 저수지에서 이쪽으로 그 깨끗한 물을 계속 유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펌프로 이렇게 이제 폭포처럼 쏟아붓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산소 공급도 하고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아우,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다리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소리가 커서 이 좁은 공간에 아마 다 들릴 것 같은데, 밤에는 좀 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약간 해봅니다.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게 이걸 켜야지 고기가 잘 잡히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고. 두 번째는, 저 보이시죠? 차들이 지나가는 거. 예, 차들이 싱싱 지나가서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 조용히 낚시하시는 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바꿀 수 없는 거고, 이 정도는 또 뭐, 예, 하여간 약간의 소음이 있다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불만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불만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와, 이건 뭐 매점 쪽인데요. 불을 왜 이렇게 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밤 늦은 시간인데, 예? 야, 이 시간에 왜 대부분 9시, 10시 되면 다 끄는데 여기는 그냥 이 늦은 시간에도 불을 이렇게 켜놓습니다. 그게 제일 불만입니다. 사실은 이 캐미라이트가 조명이 쫙 보여야 되는데 이 불 때문에 사실 조금, 아, 조금 피곤합니다. 사장님, 불 좀 꺼주세요. 예, 왜 켜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매점 이용도 안 하는데. 아이고, 그 외로는 사장님 친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하. 하하, 메기 몇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은 만천은 자고 옆에 있는 저 친구들은 잘 시간이 없죠. 만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하게 되고 안 되면 그냥 취침입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